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고자리 요가 시연 강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플라잉 동작은 프론트 벨트, 프론트 드롭으로 내려오는 자세입니다. 이 영상은 해먹 위에서 시작해 프론트 벨트로 이어지는 자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해먹을 밟고 올라옵니다. 왼다리를 해먹 뒤로 보내고 두 손으로 왼쪽 해먹을 잡아줍니다. 몸을 해먹 앞쪽으로 보내 왼다리를 해먹 뒤에서 앞으로 해먹 사이로 넘겨주면서 오른다리에 해먹을 감아줍니다. 해먹을 오른 무릎 밑에 오도록 살짝 내린 후에 감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감아주고 두 손으로 양쪽 해먹을 잡은 상태에서 왼다리를 해먹 앞쪽에서 뒤로 해먹 사이로 보내 왼손 위로 다리를 걸어줍니다. 오른발은 해먹 사이 밑으로 빼내어주면서 허벅다리에 해먹이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손으로 해먹을 열어내면서 두 다리를 오른손 위로 해먹 앞에서 뒤로 넘겨줍니다. 두 손으로 해먹을 높게 잡고 올라와 왼손은 해먹 뒤쪽으로 보내 반대쪽 해먹을 잡아주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해먹이 오도록 걸어줍니다. 두 손으로 해먹을 잡고 몸을 살짝 들어주면서 등 뒤에 X자가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손으로 해먹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얼굴 앞쪽으로 접어줍니다. 두 손으로 해먹을 잡고 두 다리는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다리를 구부려주면서 두 손으로 다리를 끌어안아주고 준비된 상태에서 툭 내려옵니다.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게 해먹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어깨는 해먹 뒤로 보내주고 두 다리를 벌리면서 다운독 자세로 내려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드롭이 무서우셨나요? 혹시 무서웠다면 해먹을 감고 올라왔던 순서 역순으로 천천히 풀어내시면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드롭을 하실 때에는 항상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겁이 나실 때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다치지 않고 좋아하면서 즐겁게 해먹을 타는 그날이 오실 거예요. 수많은 걱정을 훌훌 떨쳐버리시고 항상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